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도치맘 라방, 예, 샤론 코치 편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추웠죠? 예, 또 아이들은 눈 왔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만 눈 오면 조금 힘들어하죠? 넘어질까봐. 오늘 넘어질까봐 정말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사무실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아, 정민 29님 기다렸어요. 802 홈님, 네. 김예지, 예, 010원님, 네. 제이니 초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파자마 486님, 네, 크레스벌 SA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 맘마 썸머님이신가 봐요.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MSUK, 예, 예나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도치맘 라방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죠.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바로 오십님이 우아하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은미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제이미니맘님 예, 들어오시고요. 네, 레가또 마이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참 아이디가 개성 있는 아이디, 예, 매력 있어요. 예, 고밀크웨이님 네, 익숙한 아이디네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도치망이 라방 맛집이죠. 예. 거의 매일 라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샤론 코치는, 한 달에 한 번만, 예, 일정을 잡죠. 네. 11시 시작인데, 네, 아직, 네. 지금, 알람이 가죠. 그리고 또 저도 카메라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5분, 예, 일찍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인사합니다. 예, 넘어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남주선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그다음에 지은정님, 네. 은주님, 네. 군고구마 장수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얘가 양면으로 쓸수 있는, 예, 모직 모자인데요. 네. 샤론 코치님도 라방 맛집이에요. 우리는 라방보다는 이제 온라인 강의 맛집이죠. 네. 교육계 쪽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저희가 제일 많죠. 네. 아, 휴가요? 네, 휴가. 네. 좀 짧게 갔다 왔어요. 원래는 한 3주 정도 쉬고 싶었는데, 일정도 좀 많았고, 예, 눈도 왔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예, 오늘은,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네. 저런 모자 어울리기 힘들어요? 아, 많이 쓰면 괜찮아요. 자꾸 써보면. 오늘 귀여운가요? 네.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예, 말하기, 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들. 네.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예, 그런 과정들, 아니면 미래인지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예, 그런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하지 않았던 주제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지 러브하우스님, 네, JH 러브하우스님, 네, 스위트 줄리엣님, 네. 주제 좋죠? 네. 제 방은 모르겠어요. 네, 진행해 보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 방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아이가 아직 잠을 안 자거나 옆에서 칭얼대거나 듣긴 들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아직 들을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걱정하시죠? 맞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케어하고 오세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한 상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밤 11시에 강의를 듣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많이 알죠. 근데 사실 저는,
9시부터 준비해서 10시부터 10시에 계속 켜놓고 기다렸어요. 시간을 갖다가. 라방한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살면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원하는 전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도움은 줄수 있지만, 그게 설령 됐다고 해도 아이들은 또 변합니다. 한 8시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이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 장성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 대학을 들어간 이후의 모습,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전공대로 살지 않아요. 예. 미술을 전공한 아이가 별안간에 예, IT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과를 전공한 아이가 또 별안간에 또 공학적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예. 아이들이 전공을 했다고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설령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하느냐? 역량이 필요해요. 내 직업을 바꾸고 내 전공을 바꾸고 내 관심사를 바꾸려면 저력이 있어야 되죠. 예, 그게 역량이에요.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요즘에 특히 말하는 능력, 쓰는 능력, 즉 소통형 인재가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BSA 맘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혜연 2504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도리스 김 80님은 김현정 쌤인가요? 네, 문201408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제가 지금, 제 핸드폰하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예,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시선을 여러분을 보면서 이 자막을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MS-Sky007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딸이랑 같이 들어요. 네. 다음에 들으시면 되고요. 네, 아가타 0088님 어서 들으십시오. 네, 그다음에 보리아 진님인가요? 네, 예, 러브 HS 0530님 어서 들으십시오. 한 500분 정도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필기구 준비하시고 오늘도 제가 핫한 이야기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필기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차 한잔 준비하셨나요? 새로운 강의 하시는 줄 알고 수강신청 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들어요? 예. 남편하고 같이 들으면, 되게 좋아요. 교육을 알면. 예. 여행은, 사실은 이번에 호남 지역을 한 3일 정도 좀 편안하게 볼까 했는데, 하필이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그다음에 남해에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근데 저희가 그 관광지는 안 가거든요. 저는 지방에 가도 관광지는 안 가고 골목을 좀 돌아다녀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조금 빨리 왔어요. 네, 좀 섭섭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는 원래 제주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폭설도 있고 제주를 못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하기도 해요. 아, 고향이 남해예요. 남해 너무너무 따뜻한데 하필이면 좀 추웠어요. 네. 아들과 딸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 육태후 맥주 한잔하며 팬 들었습니다. 저도 맥주 먹고 싶었어요. 아까 저녁 먹는데 맥주 먹고 싶는데 아차, 오늘 라방이지. 그리고 맥주 안 먹었어요. 한잔 먹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는 안 먹는데 한잔 정도 제방예 거의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아이들 재우고 다시 오셔도 돼요. 네. 부산 살아요. 수진지유님은 네
부산도 좋죠. 저는 부산에 가면 첫 끼, 첫 식사를, 예, 금수복국에 가서, 네, 복 질을 먹습니다. 예, 오늘은, 이번에는 복 껍질도 시켰는데 엄청 맛있던데요. 제첫 끼는 항상 금수복국. 서울에도 있어요. 대치동에도 있고. 그런데 부산 맛이 안 나요. 예, 저 부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 첫 라방이에요. 아, ESTGL님, 네. 에스터 YNJ 맘님이구나. 아, 테마키 만들어 먹었어요. 진짜 편하고 맛있죠? 예. 다른 거 넣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만 딱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복튀김이요? 네. 아, 해운대 맞아요. 해운대 금수복국이 아주 맛있죠. 네. 밀복, 예, 생지리로 시키면 정말 맛있어요. 네. 아, 오늘 첫 라방을 듣는 분이 많네요. DSHJ07님.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아이디를 만들 때는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를 만들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읽어주기 좀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가 막 여러 개가 있으면 어려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코치님 저 왔어요. 네, I am 해방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운동하고 있는데 침 돌아요. 예. 네.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무슨 유튜브죠? 샤론 코치 TV 얘기하는 건가요? 네, 모르겠네요. 이제 500분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강의를 조금 시작을 하고 11시가 넘었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필기를 할 준비를 하시고, 예, 물이나 차한잔 혹은 맥주도 괜찮아요. 예, 가져오셨죠? 겨우 서름 보다가 언능 들어왔어요. 너무 재밌죠? 제가 요즘 중국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의 한 20년, 30년 전 정서랑 많이 비슷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정서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역시 아이를 한 명, 두명 키우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들, 그 다음에 나라가 발전하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예, 겨우 서른도 재밌고, 몇편 또,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예, 이건 영화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미호님 동생이 목소리가 좋다고 얘기해줬어요. 고마운데요. 아, 샤밀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제가 먼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혹시 우리 동네에 어떤 영재원이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는 GED 사이트라고 있어요. GED 사이트, 영재원 사이트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대부분 예, 교육청 영재원들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은 대학 부설이 있고요. 교육청 산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한번 기웃거려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아이를 뽑는가라고 아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떤 아이를 뽑는가 제가 샘플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가장 핫한 영재 교육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원이에요.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원. 예, 그래서 서울교대, 한양대, 그리고 몇개 대학에 있어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보통 여러분이 아는 뭐 수학, 과학, 정보, 아니면 수학과 융합 이런 거 말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네. 거기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재원 선발도 많이 변형이 됐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뽑냐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본인이 사용한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소프트웨어 이름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0자. 본인이 몰입하였던 놀이나 게임, 컴퓨터 게임 포함을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놀이나 게임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몰입했었는지, 그리고 몰입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설명해 주세요. 또 100자예요. 자,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읽은 책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의 제목을 쓰시오. 자, 그 다음 위에 책의 저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과 그 이유를 쓰시오. 100자.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를 남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유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구체적이란 의미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전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왜 말을 잘해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느냐를 고민한다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교육 현장이 바뀌어요. 교육 현장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업 자체가 학생이 주도해서 참여하는 수업 형태로 바뀌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 수가 많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케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판서식이 아니라 수업을 같이 할수 있는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끌어들여요. 선진국에서는 그런 수업 형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IB 과정을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적용하려고 그래요.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일단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죠. 어떻게 해요? 말로, 글로. 그 말이라는 거는 가로 열고 발표가 들어가는 거고, 글은 가로 열고 보고서라는 뜻이에요. 즉,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협력, 그다음에 소통, 이두 가지가 인성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평상시 우리 애들이 어떻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할 수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필기하라고 얘기했죠.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필기합시다. 말을 잘하는 방법. 말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귀로 들어라. 귀로 들어라. 두 번째, AI가 되라. 세 번째, 상대를 홀려라. 홀리시키란 말이에요. 자, 귀로 들어라. 코치님, 누구는 귀로 안 들어요? 여러분은 상대가 하는 말을 귀로 들어요? 우리 남편들이 내가 하는 말을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머리로 들어요? 머리로 듣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대가 하는 말에 내 지식을 믹스해서 내가 임의로 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A를 얘기하는데 A를 듣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기존에 저장된 어떤 지식과 섞어서 A 플러스 알파 혹은 B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귀등이 아니에요. 귀로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AI가 되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을 할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코딩이 뭐예요? 컴퓨팅 사고력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말하는 대로 인간이 따라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프로세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게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라면 봉지에 써 있는 레시피예요. 라면 봉지대로 그대로 끓이는 게 라면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 라면 봉지에 라면 끓이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백 번, 수천 번 라면을 끓여보고 쓰는 거예요. 즉, 내가 상대한테 가장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려면 AI처럼 얘기해야 돼요. 감정 빼고, 선입견 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해요. 그게 가장 전달력이 좋은 글이에요. 이해되죠? 레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상대를 홀려라, 홀릭시켜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려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죠. 어떤 기술이요?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장단, 고저, 악센트, 이게 영어에만 있지 않아요. 한국어에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같은 어조로 천천히 같은 크기로 같은 높이로 말을 쭉 해봐요. 다 졸죠. 안 듣잖아요. 저는 강사 중에서 제일 나쁜 강사는 이 청중을 졸게 만드는 강사라고 생각해요. 자게 만드는 강사. 이거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혹은 어떤 현장에서 발표했을 때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달변가 아니면 지식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매력이 필요해요. 그 아이만의 매력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말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들어라. 귀로. 제발 귀로 들으라 그래요. 경청이 가장 중요해요, 경청이. 잘 들어야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답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요. 그러면 학원이나 엄마랑 아빠랑 면접 준비를 해요. 예상 문제도 뽑고, 그다음에 모범 답안도 말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어보고 다 준비를 하고 면접을 딱 보러 갔어요. 그런데 질문이 내가 준비한 질문이 나왔어요. 합격이다 하죠. 그런데 질문이 1부터 쭉 나가다가 중간에 딱 꺾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가 준비한 질문과 같았으나 중간에는 다른 질문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빨리 답을 하고 싶은 이런 성급함, 그리고 붙고 싶은 간절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인터뷰의 포인트는 그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예요. 그가 나한테 어떤 답을 듣고 싶은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걸 가서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시 같은 시험에서 예, 몇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2년, 3년. 정말로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첫 해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익숙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미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스타일대로 답을 써놨어요. 가봤어요.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왕 간 거. 내가 준비한 거는 쓰고 나오자 하고 쓰고 나와요. 그래서 그 고시, 행정고시 채점하는 그 시험관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전혀 질문과 관계없이 자기가 준비한 거를 쓰고 나갔다.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 알려줄게요. 글을 잘 쓰는 방법. 재밌죠? 하나바다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네. DNSWKS님도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 알려줄게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첫 번째가, 눈치 보지 마라. 눈치 보지 마라. 예. 두 번째, A에서 G까지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써라. 자, 세 번째는 그림처럼 연상이 되게 써라. 이세 가지예요. 첫 번째, 눈치 보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개성 있게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문자, 카톡, 포스팅, 인스타 한 줄이라도 사람이 글을 쓰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예전부터.
옛날에 우리가 통화를 했죠. 여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요? 통화 안 하잖아요. 다 단문이든 장문이든 글을 쓰죠. 지금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 IT 세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 따라서 하고. 누구가 잘쓴 글이라고 베껴서 쓰는 거. 저는 그거 싫어해요. 저는 책을 5권 낸 작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 책은 아직도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거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나만의 글을 썼고, 또 하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글을 썼을 때 반드시 이 글을 다른 사람이 읽는다고 배려하는 거예요. 작가가 글을 쓸때내 호흡대로 하면 안 돼요. 독자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같이 따라서 숨을 쉬고, 여기서는 숨을 쉬고, 여기서는 내뱉고, 여기서는 달리고, 이게 심리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글이 좋은 글이고 쉽게 술술 읽힌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글이 술술 읽혀 이게 단어가 쉽고 내용이 쉽고 이래서 읽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좋은 글은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도 자꾸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글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 G까지 큰 그림을 머릿속에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꺼내고, 저기서 한번 꺼내고, 저기서 한번 꺼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면 반전이다, 복선을 깔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작가는 이미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꺼내고 저기서 한번 꺼내서 글을 쓰는 걸 그래야 재밌죠. 그래야지 지루하지 않죠. 너무 뻔하게, 너무 고지식하게 1, 2, 3, 4쭉 쓰면 누가 그 글을 읽어요? 대부분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처음에 인트로를 딱 보다가 이제 조금 전개가 딱 되는 순간에 딱 얘기해요. 알아버렸어. 저거 결말이 뭐야? 그러면 안 봐요. 흥미를 잃어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쭉 나가다가 이게 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쫄깃한 맛이. 그리고 뭔가 더 있을 거라는 맛이 있어야지만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이걸 이런 장치를 여기저기 해놓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세 번째는 그림처럼 써라. 이 그림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내가 글을 썼을 때 독자가 그게 이미지화 돼야 돼요. 영상처럼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그 좋은 글은 드라마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내가 어떤 게임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게임을 했을 때 이러이런 점이 너무 나를 흥분시켰다. 나는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연구를 했다.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 그냥 글인데 독자가 그게 이미지처럼 그려지는 거야. 영상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뽑죠. 궁금하잖아. 얘 누구야? 얘 어떻게 썼어? 이런 거를. 궁금하잖아.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정말 경쟁률이 높을 때는 막 10대 1, 20대 1 했을 때도 입학사정관들이 보면서 아, 재미없어. 지루해. 똑같아. 얘는 A학원 애네. 얘는 B학원이구나. 그런 애들은 다 떨어져요. 얘 신기하네? 얘 뭐야? 얘 누구야? 얘 어떻게 이런 거 썼어? 얘 진짜야? 이 녀석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아이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새해가 되고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이 바뀔 때 인재상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도 가장 필요한 인재상의 덕목을 말합니다. NEA라고 예, 미국 교육협회가 있어요. NEA.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읽기. 그다음에 쓰기, 그다음에 산술이니까 계산 능력이죠.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력,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자, 예전보다 확실하게 뭐가 많아졌다. 아, 말하고 쓰고 소통하는 능력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줌 수업을 하면 우리가 선생님을 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는 100% 언어로만 전달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요? 제스처가 들어가죠.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추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도, 글을 좀 못 써도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작은 화면 아니면 말 몇 마디, 글 몇 마디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 정확하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코치님, 우리 아이는 도통 한글에 관심이 없어요. 한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코치님,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해요. 책을 너무 안 봐요. 이런 얘기 해요. 우리 애들은 연산을 너무 싫어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답이 뭐예요? 답은 필요해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자, 아이가 한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좀 컸어요. 아이, 우리 애들 핸드폰 좋아하죠? 그러면 먼저 자판을 익히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자판을 갖고 글을 쓰게 하세요. 가, 기역, 아, 엄마, 이응, 어, 미음,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얘가 나한테 요청할 때, 누구야? 엄마한테 카톡 보내줘. 엄마한테 문자 보내봐.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 엄마! 한번 해봐. 엄마 지금 바쁘잖아. 네가 나한테 카톡 한번 해봐. 그럼 얘가, 꼬마가 초콜릿 먹고 싶다. 얼마나 어려워, 초콜릿 쓰기가. 지으, 오, 기어, 오, 리, 리을, 이, 시,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개 박수. 진짜 멋있다. 엄마 너무 감동이야. 엄마 너무 정말 너무 좋아. 난 네가 이렇게 해, 엄마한테 초콜릿을 써주기 너무 좋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 기쁘기도 하죠. 아이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문서화 되려고 해요. 문서화 해주세요. 그래, 제가. 글로 남겨주세요. 한글 금방 띄어요. 필요하면 띄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렇죠?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돈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연산을 어디서 배우는 줄 알아요? 십진법을 어디서 배우는 줄 알아요? 지폐로 배워요. 동전으로 배워요. 돈으로 배우는 연산이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돈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돈으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0원짜리. 예,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거로 알게 돼요. 실제로는. 아,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보는 거예요. 필요해보다. 아시겠죠? 네. 글도 마찬가지예요. 책 싫어하는 애들 많죠? 예. 저희 아들도 정말 책을 안 읽었어요. 딸은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아들은 책을 안 읽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냅뒀어요. 냅뒀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자기가 알았어요. 너무너무 무식하다는 거를.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특히 역사 이야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슬쩍 먼 나라 이웃나라. 슬쩍 내밀었어요. 먼 나라 이웃나라의 특징이 처음에 엄청 재밌잖아요. 그런데 중간 넘어가면 책이 너무 어려워지죠. 대부분 먼 나라 이웃나라는 집에 다 있는데 앞부분만 읽잖아요. 뒷부분을 안 읽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꾸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다 외우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 잡지 같은 거, 과학책 같은 거를 슬쩍 줬어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왜? 아들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왠지 파워레인저가 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슬쩍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너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역시 많아지죠. 역시 많아지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 했던 것들이 이미 실현화되어 있다는 거. 제가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본 책이 도라에몽 책이었거든요. 도라에몽. 그리고 21세기 키워드라는 과학도 시리즈 책이 있었어요. 그런 게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학은 선진 학문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학년, 5학년 넘어서는 외국에 나갈 때꼭 선진국에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배우는 거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2학년, 3학년 아이를 데리고 유럽 가는 거 저는 비추합니다. 그리 배울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예 쉬고 그다음에 오히려 4학년 넘어서는 선진국에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 가서 반드시 요즘은 키오스크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 나가도 영어가 안 늘어요. 물론 키오스크에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줄을 쭉 써갖고 햄버거라도 한번 사보고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어가 필요하구나. 영어가 없으니까 불편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과학 잡지가 제가 교보 가서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잡지들이 대부분 만화가 너무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광고가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잡지인가? 아쉬울 정도. 또 하나. 자, 보세요. 책은 한 권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려요. 그렇죠? 영상도, 자, 그 다음에 잡지는 한 달에 한번 대부분 나오죠?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죠? 더 빨리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유튜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상은 훨씬 더 빨리 할수 있죠. 그래서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할 때 잡지, 책을 찾는 것도 많지만 요즘은 그래도 영상으로 시작하는 게더 많아요. 예. 잡지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돈이 아깝다.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는 과학 잡지에 왜 이렇게 연예인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잡지는 절대 여러분이 정기구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구독이면 한 달치 공짜잖아요. 자칫하면 그냥 인테리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곳이 사보고 정말 재밌을 때 정기구독하는 게 괜찮아요. 아시겠죠? 영상은 어떤 게 좋을까요? 관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관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 뭐예요? 광부예요, 광부. 캐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한테 관심 있는 분야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 영상이든 만화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많으면 영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만화로 텍스트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책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책까지 가요. 그 다음에 또그 책에 관련된 책을 또 확장시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AR 지수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적 호기심이고 그게 학업 역량에서 전공 적합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인테리어 공감해요? 초등신문도, 옛날에 우리가 10년, 15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일보랑 한겨레신문을 읽어서 양쪽에 견해의 차이를 깨닫는 그런 아이가 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NIR에서 신문을 이용해서 우리게 붙이고 막 이러면서 또 지식을 확장하고. 그런데 요즘은 신문보다 더 많은 매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신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필터 버블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필터 버블.
자, 그거는 뭐냐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판매자가, 구독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정해서 주죠. 그렇죠? 내가 만일에 사랑하는, 러브스토리를, 영화를 본다. 그럼 저한테 계속 러브스토리를 추천해 주잖아요. 내가 전쟁물을 좋아한다. 전쟁물을 계속 주죠. 예, 그래서 굉장히 편협되고 좁은 그런 정보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페이퍼 신문은 전체가 다 하늘에 보이니까, 물론 취사 선택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광범위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장점이다. 라는 말들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온라인 신문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물론 저도 종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종이책을 좋아하고 종이신문을 좋아해요. 그런데 시대가 이것만 고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요즘은 원격 수업 자체를 하는데 어떻게 영상을 갖다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또 그런 단점을 우리가 또 커버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거를 조금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해봐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옆으로 가는 게 확장이고요. 아래로 들어가는 게 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연결하는 게 연계고, 토탈로 하는 게 융합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전자도서관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종이가 주는 책도, 저희 아이들은 워낙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집에 거의 일주일이면 몇 권씩 정말 배달이 오는데, 페퍼책을 많이 보지만 또 전자렉, 이리더, 그것도 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을 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나요? 이렇게 많이 안 오셨는데요. 700 지금 60명인데 우리가 훨씬 더 원래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특히 WEF,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 인재, 필요한 역량은 어떻게 발표했냐면, 복합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인적 자원 관리, 협업, 감성 지능, 판단 및 의사 결정, 서비스 지향성, 협상, 인지적 유연성. 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거냐, 굉장히 탄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 저 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것이며,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는 건 너무 쉽게 할 거예요. 지금 이미 30대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예, 구인에다가 자기 정보를 올려요.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위험했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초등 2학년 프로젝트 수업이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경험은 쌓여요. 경험은. 지식적인 것보다는 무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무대 경험. 초1 글쓰기 잘하는 방법, 집에서 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앞부분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 학습 만화로 습득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만화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만화에서 텍스트북까지 연결해야 되겠죠. 네.
늦게 오신 분들은 제방 걸어 놓을 테니까 다시 방송을 보세요. 네, 그게 더 맞습니다. 네. 코딩에 대한 사교육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아, EBS 소프트웨어 예, 사이트가 있어요. 이솝. 이솝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제가 사교육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사교육 업체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경시대회든가 대회를 나가서 뭔가 상을 받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예. 하누리 같은 건 어때요, 코치님? 대답 못해요. 저는 교재라든가 학원에 대해서 이게 좋아요, 나빠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이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그런 대답은 하기 어렵죠? 네. 네. 독서 사교육? 저는 초3까지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은 하지 말라 그래요. 초3까지는. 유아부터 초3까지 자꾸 독후 활동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면 책을 읽는 그런 재미가 반감이 되고 자꾸 숙제처럼 느껴져요. 책과 음악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책도 친구, 음악도 친구요. 물론 미술. 근데 미술은 좀 타고나야 돼요. 미술은 아무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은 듣는 활동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보세요. 미술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보러 많이 다니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음악은 어떻게 해요?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 쉽게 볼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람한테 친구가 될수 있는 거는 책과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3학년까지 계속 끌어내려고 하면 애들이 거부반응이 생겨요. 저는 비추예요. 3학년 이후에 가도 돼요. 그런데 엄마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유아부터 3학년까지 우리 애들이 어디에 관심 있느냐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책을 20권 이상 읽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선수가 돼요. 선수가 돼요. 얘가 정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후에 해도 돼요. 그 이후에. 클래식? 그냥 들으면 돼요. 들었는데 음악이 아름다워요. 굉장히 유명한 음악 같아요. 대부분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클래식 많죠. 근데 요즘 유튜브가 또 광고가 많아서 프리미엄 하잖아요. 우리 만 원씩 주고 프리미엄 하죠. 거기에서 클래식 음악 그냥 틀어놓으세요. 집에다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가 음악을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TV 키지 말고 그냥 거실에 음악이 있고 아이들이 자면서 음악을 듣고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아름답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편해져요. 아시겠죠?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언제까지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거부하지 않을 때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책을 읽어주는 게 우리가 마치 신사임당이 된 것처럼 의무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이랑 스킨십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목도 너무 아파요. 내가 한번 읽고 네가 한번 읽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책 육아에서는 우리가 책을 안 읽어주면 우리가 다 나쁜 엄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요, 의외를 걸 우리가 갖고 장난을 쳐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고 엄마 앞에 붙어 있고 너는 읽어라, 나는 듣는다. 이런 애도 의외로 많아요. 책은 자기가 좋아서 읽어야 돼요. 자기가 궁금해서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많이 알고 또 내가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어깨 쓱 올라가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억지로라도 약속을 정해서 책 읽기.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주간 계획표에 책 읽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잠자리 독서 진짜 싫어해요. 아니, 얼마나 책이 재미없으면 책 읽다 자겠어요?
그게 읽는 거예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정해서 나란히 앉아서 책을 갖고 놀라고 얘기를 해요. 놀면서 읽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시겠죠? 마인드맵이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게 머리로 되는 거고요. 머리가 중요한 정도면 자기가 써야지 느끼는 거고요. 또 쓰면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매번 그러면 지겹지 않을까요? 너무 심심할 때한 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의무가 되면 아닐 것 같아요. 소리 안 들려요? 네,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네. 네, 나갔다 들어오라고. 네. 관심 없는 분야는 전혀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전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오히려 관련 있는 책을, 관련된 거를 다섯 권 빌려보거나 사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독서는 잘때 하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더 좋고요. 똑바로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잠안 자고 막 이럴 땐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해주라 그래요, 옆에서. 엄마가 정말 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쫑알쫑알 얘기하든가 아니면 그냥 피곤하면 자요, 애들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5세에 한 가지 책을 반복해서 본답니다. 글을 몰라서 제목을 읽어주고 고르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 책을 외워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래요. 그 책에 있는 소재와 관련된 책을 또 달라주세요. 그래서 관심을 조금 확장시키세요. 네. 다둥이는 순서를 정해서 읽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뭐였죠? 우리 언제 빵 터졌다고 제가 아이패드 이 덧글이 안 올라가서. 잠깐만요, 좀 찾을게요. 한참 왔는데요. 아이들이 많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애들을 쭉 앉혀놓고 엄마가 구현하듯이 읽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러면 애들이 또 서로 막 엄마한테 들러붙겠다고 하니까 그냥 방이 많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엄마가 순회하면서 봐도 되고요. 그건 상황에 맞게요. 그것도 안 되면 요일을 정하세요. 저 월요일은 큰애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거야. 자, 화요일은 작은 애, 수요일은 세 번째. 너희들이 참여해도 되고, 각자 딴 일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택권을 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 단어를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시력에 문제가 있나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나쁜 트라우마 있는지도 보시고요. 그냥 아주 쉬운 책, 재미있는 책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좀 갖게 하세요. 예, 그래서 너무 천천히 해도 돼요.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오늘 말하는 거, 쓰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Q&A 시간이 됐네요. 괜찮아요. 잠깐 광고할게요. 샤론코치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하는 건잘 아시죠? 네. 유튜브 샤론코치 TV에서 무료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으로요. 예. 그 다음에 유료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샤론코치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지금 12개 강의를 저희가 지금 모집하고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샤론코치 블로그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나오는 질문들은 거의 다 강의를 들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강의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7살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몰라요. 알아야 돼요. 예, 모르고 가면 손해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금 관심을 유도하시고 만일에 본인이 못하면 한글 선생님 붙여서라도 1학년 때 한글을 쓰고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예, 손해예요. 네. 군인이 만일에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받았어요. 총을 쓸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받아쓰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죠. 예.
그리고 그림에 틀렸다 말았다. 한글이 어려운 게 소리대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리라고 쓰고 원리 이렇게 읽죠. 그런 규칙을 살짝 가르쳐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스킬을 좀 갈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문법, 화법, 작문 이런 식으로 수능 영역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랑 같이 카톡을 주고받았을 때도 너무 말을 줄이고 너무 신조어를 쓰면 우리 아이들의 국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가급적이면 풀 센텐스로 말하셔야 돼요. 문법과 어법에 맞게 엄마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엄마들이 막 유유 응응응 이런 거막 쓰잖아요. 애들이 글을 못 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행 속도가 빠르다고 5학년, 6학년까지 가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엄마는 말이 너무 많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이도 그러면 많이 듣는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엄마가 아이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게 말을 오래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말하는 그 주도권을 엄마만 갖고 있는지, 그 많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건지. 네.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요. 성격이 급한 아이, 아니면 연필 쥐는 게 너무 힘든 아이, 그리고 지금 게임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자꾸 엄마가 앉아 쓰라고 하니까 일단 다른 유혹이 너무 많은 아이도 쓰기 싫어해요. 그리고 일단은 귀찮은 아이도 많은데 라이팅 굉장히 중요하고 글자 쓰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요, 정말 글을 예쁘게 쓰게 만들어요. 그글 쓰는 것도 좀 천천히, 사실은 우리 그 라이크 영어에서도 알파벳 쓸 때도 그 선인은 노트에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글을 배울 때도 모양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억에다가 R을 써야 되는데 흘려서 써 기억하고 E만 썼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전달하는 것부터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국어 사교육해야 되나요? 아이에 따라 다르죠. 순서는 고급 한국어, 영어, 제2외 국어입니다. 순서는 우선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영어를 못하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중국어만 잘하면 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중국 교포 여러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책 보는 자세가 중요한가요? 모든 자세든 바른 자세를 하면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책 보는 자세가 좋으면 책을 오래 읽을 수 있는 거고, 운동할 때 자세가 좋으면 그 운동을 오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해서, 뼈 성장해서 좋은 자세가 우리 아들을 키를 크게 만들죠. 자세가 나쁘면 결국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제가 앉은뱅이 저기 상 같은 데서 공부시키지 말라 그래요. 똑바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시켜야지 오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예뻐지는 거고요.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필사가 도움이 될지 여쭤봐요. 전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사 싫어해요. 일단은 남의 글, 아름다운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그대로 내가 베껴 쓴다고 내 글쓰기 능력이 커지진 않아요. 그리고 글이라는 거는 남의 글을 배우는 거, 베끼는 것보다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글잘 쓰는 방법 중에서 눈치 보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글 같은 거, 무진기행 같은 거 우리가 필사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은 그런,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부끄러움이 많은 초1 극복하는 방법. 왜 부끄러운지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격이 소심해. 아니면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거를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 아니면 그냥 나는 부끄러워. 왜? 그가 나를 좋아할까 봐. 그가 나를 싫어할까 봐. 이런 감정선인지.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자신감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찍어주고 이 아이가 자꾸 아 내가 남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멋있구나 근사하구나 느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코치님 역시 퍼펙이에요. 제가 Q&A는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저희 강의가 5강짜리 강의도 4강은 강의를 듣는 거고 1강은 Q&A를 하거든요. 예. 식탁 의자에서 하는데 학생 의자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식탁 의자로 충분한데 그 대신에 엉덩이를 뒤에 바짝 붙였을 때 식탁 의자의 앞이가 너무 길어서 내가 등받이에 엉덩이를 댔을 때 다리 붕 뜨거나 이러면 조금 그건 어렵겠죠. 네. 속이 다 시원해요. 재밌죠? 샤론 코치 라방. 오늘 라방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네. 샤론 코치 이런 강의 정말 너무너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 어떤 영상이든 항상 제가 사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우리 샤밀리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제 구조를 받은 분들을 제가 샤밀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다 아는 내용이죠. 예, 사교육이라고 쓰고 가성비라고 읽는다. 가성비. 그러면 가성비가 있다 없다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 공부가 이 책이 언제 도움이 되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시를 공부해야지 이거 소용없어 이거 진짜 필요해 이거 지금 알면 중학교 어디까지 연결돼 라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학년에 옆으로 횡적으로만 여러분이 확대하니까 돈만 쓰고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사이 나빠지고 사춘기 오면 서로 너무너무 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교육은 가성비다. 가성비를 있다 없다 알려면 어떻게? 입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거, 지금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걸 구분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12시가 됐네요, 여러분들. 입시 공부하면 여유가 생기죠. 맞아요. 코치님 만나고 초2인데 입시를 알고 진짜 로드맵이 맞아요. 제가 오늘 어제죠.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가 상담한 아이인데 사실은 입시가 조금 힘든 남학생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원하는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사실 상담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꼭 필요한 건 하는데 너무너무 보람이 있다고. 왜? 제가 여하튼 도와줬는데 그 아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즉 엄마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인생은 많이 바뀝니다. 돈을 많이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너무 안 써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5세 엄마한테 입시를 알아야 될까요? 그럼요. 입시를 알면 5세 때 여러분이 정말 사고 싶은 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세 엄마들 들리는 팔랑팔랑한 얘기들한테 자꾸 카드를 내밀죠? 그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BK 영어 듣고 영어 길잡이가 됐어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큰 아이가 목소리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얼마나 큰지. 아니면 데시벨을 한번 측정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소음지수를 알려주세요. 예,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그게 일부러 크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요. 동네 한 바퀴 돌고 동네 소리 좀 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12시 3분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제 책이죠. 예, 엄마 주도 학습, 그다음에 초등 엄마 관계 특강, 그다음에 초등 3학년부터는 1-3학년 학습 다이어리 이런 거 다시 읽어보시고요. 오늘 엄마 공부하는 이유도 꼭 빌려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샤론코치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수업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듣고 이런 많은 질문들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1월이었죠? 자, 2월 달에 우리 또 도치맘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아, 내일도 또 라방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공지할게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치고 손 흔들고 끝낼게요. 네. 해피 에이블린 온라인강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아, 내일 라방 있어요. 네.